나뭇가지에 드론이 걸려서 보이시나요? 확대해봐요. 확대했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드론 촬영을 하다가 드론이 가장 걸려버렸어요. 봐요. 안 떨어져. 나무가 너무 높아요. 얘 올라갔어? 지수 씨가 저기 올라와 저 끝에까지 올라간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무가 웬만해야지 높아야지. 조금 더 높은 데서 던져. 아, 너무 무거운가? 아우 너무 무겁다. 아이.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역부족이에요. 엄청 잘하시네. 뭔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아, 주라 씨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뭐야? 밧줄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서 흙에다 던져. 던지면 감길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흔들면 될 거죠. 저는 그냥 배 뭐 한 90% 배 가지고 밧줄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줄 매가 다 달라지고 그 줄 밑에서 딱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시다. 줄을 한번 걸어 볼까요? 네, 저희 지금 녹막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녹막에 와가지고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평화로운 오늘 제대로 노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좀 아주 평화롭게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론이 저기에 딱 걸려가지고 제대로 놓네. 네, 지금 제대로 놓으신대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자, 저 드론을 아니 근데 감독님 되게 잘 던지세요. 거기까지 가세요. 오호, 지금 몇 개째 던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하.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기 지금 다른 방법을 쓰시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제가 머리를 쓰려고. 머리를. 네. 좋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저 나무에 걸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돌멩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 무게를 던져야 되나요? 그 딱 정확하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무게. 그 무게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너와 지금 보이시죠? 한 개도 손실된 거 없이 그대로 잘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너와 지웅이 바람 불고 뭐 하면 다 날아갈 거다. 네,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그냥 얹은 거예요. 본드도 안 부지고 착착착 얹은 거예요. 근데 돌을 걸면 그쪽 뒤에 팔 뒤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딱 쏘셔가지고 더 걸리면 이렇게 다 당기면 이런 상으로 괜찮은데 돌을 걸면 아 여기 활이 있구나. 흔들어 해가지고 나무가 묶일 텐데. 아 여기 활이 있군요. 아 그러니까 요 줄을 활 뒤에 해서 그 화살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둘이 이제 그 나뭇가지 걸리면 이제 둘로 이제 길이를 한번 봅니다. 활 쓸 수 있어 자기야? 쓸 수 있지. 뭐 아무튼 뭐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드론을 살리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 정도 길이면 되지 않을까요? 될 것도 같네요. 네. 아씨 예. 또 신궁에 그걸 또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이 활을 드디어 쏠 때가 온 거야? 이거 나 꽁 잡을 때 쓰려고 뭐 드론이나 꽁이나 뭐 네 한번 잡아주세요 선생님. 활로 이렇게 딱 쏴서 딱 근데 그 화살이 힘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니까.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원래는 아니, 화살이 꽤
꽤 세. 원래는 가능하다는 그 배 정박할 때 보면 그 거기서도 이런 거 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맨 처음에는 가능하다. 아, 그렇죠. 맞아. 그걸 쏴. 그래서 그것을 묶고 이게 땡기고 오면서 이제 그쵸, 굵은 그쵸. 걸로 점점 굵은 걸로 하는데 모르겠어 이게 날라갈지. 그러게요 이게. 자, 지금 팔을 가지고 갔던 저기까지 내려와서 바로 앞에 가까운 데서 쏠 건가 보네요. 아, 여기서 진짜 활로 해서 맞추면 대박인데. 줄을 좀 넉넉하게 끌어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네. 저 밑에 바로 쭉 올라갈 거예요. 네. 자, 저 드론을 잡아. 자, 저 드론이 목표입니다. 드론을 명중시키면 어떡하죠? 드론을 명중시키면? 떨어뜨리기만 해야 돼, 자기야. 명중시키면 안 되고. 괜찮으세요? 뭐야? 날라갔어? 아니 여기 가다가 줄이 여기 걸렸어. 깜짝이야. 그러면 앞에 묶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쭉 빼세요. 네, 줄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팔 쏘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냥 화살 하지 말고 돌로 합시다. 돌. 네, 화살은 실패. 문을 다시 한번. 아까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밧줄에다. 돌을 가볍게 매고 있어. 여기서 해서 던져볼게요. 거기에 묶어서요? 지금 돌이 아니고 나무를 지금 묶었어요. 이쪽으로 와. 돌 때문에 나무가 감이 안 선다.
감독님이 저희를 촬영해 주시러 오셨는데 오늘 촬영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2차 시기. 오! 아! 아! 좀 짧아요 짧아. 아니, 여기 어때요 이것도? 이것도? 안 보여. 배가 가리는 것 같아 앞에. 이것도에서 이렇게 던지면. 아, 아깝다. 아까워요, 지금. 계속 아까워. 아까워. 못 벗어야 되는데. 좀 모질라, 항상. 세 번 더 한다고 했지? 세 번. 근데 저기 걸려도 돌이 안 내려올 것 같아. 아, 돌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기에만 걸리면 어차피 사과땡님이 되긴 하니까. 아이야! 조금씩 뭐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흔들려도. 그러니까요. 근데 위에가 걸렸는데 너무 높아. 그니까 어째 저 꼭대기에 갔을 거예요. 에이 참말로 어째 저기 높은 나무 제일 높은 데 갔어. 아 뭐 드론이 제일 높은 높게 날았어. 한 번만 더. 아유 힘 빠지 똥 빠지네 똥 빠져.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 나중에 볼 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 왜 글로가 조금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아 다들 지금 감독님도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 흔들거 아니 흔들거리긴 했네. 아, 흔들... 다리가 접힌 거야. 다리가 접혔어. 아, 뒷다리가 접혔어요. 아이씨. 아이야. 아, 조금만 더 갔으면. 저기에 딱 걸려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는 걸로. 아, 한 번만. 그렇지. 아, 저 뒷다리가 접혔는데. 영상을 놓쳤어요. 감독님이 나무로 던져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네네, 멀쩡합니다. 드론 멀쩡합니다. 날개 여분 많아요. 날개 여분 많대요. 와, 나무를 안 베도 되겠어요. 아, 제가 감독님의 솜씨를. 저는 힘이 빠지셨을 것 같아서 네 개만 던지고 가신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촬영이 끝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 그래서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야지 했는데 아 내려와서 아 못 담았어. 영상의 중요 장면을 못 담았어. 이게 나무를 딱 던져가지고 저기 딱 걸려서 드론이 이제 흔들흔들 해가지고 두두두두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 영상을 놓쳤어요. 어떡해. 역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이거 카메라를 눌렀어야 되는데 객수씨한테 핸드폰을 건네받아서 될까 해서 안 눌렀더니만 찍혔어요. 아, 아무튼 네, 드론은 구했습니다. 네 다음 촬영에 지장이 없겠어요. 네.